광주 고려인 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시인 김 블라디미르 씨가 지난달 간암 3기 판정을 받으며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. 고려인 2세인 김 씨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문학 교수 출신으로 8년 전 자녀들과 함께 귀환했습니다. 지난 2017년에는 한국에서 첫 시집인 광주에 내린 첫눈을 발표하며 시인이자 고려인 마을의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. 하지만 국내에서 고려인이라는 편견과 일용직 근로자를 전전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힘든 정착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광주 고려인들은 고려인 마을의 지도자격인 김 블라디미르 교수를 위해 십시일반 모금에 나서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비 마련에는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해왔습니다.